안녕하세요. 분리형 해바라기 인체하고 해바라기 분리되어 있는 걸 샤워기 따로 슬라이드바 따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기 본 수도 메인을 잠그시고 현심에 붙어있는 몸체를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풀렸다 하면 한쪽 붙잡고 손으로 하실 때 풀을 주면 자동적으로 펼쳐 해바라기 길이로는 현심 빼실 때도 몽키를 직각으로 넣으신 다음에 천천히 치면서 한번 꺼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유격이 많이 생겼다면 손으로 건지셔도 분리형 해바라기 사용하고 슬라이드형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이용해서 손을 잡았으면 타일이 깨지지 않도록 타일 밑으로 먼저 1차 끊고 2차로 6.5파이 한마디를 이용해서 다시 뚫어서 칼부로 장착하고 슬라이드 형으로 장착해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욕실 자체에 피스 쓰실 때는 스냅피스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다 했으면은 비누스테 페인더 잘 맞추셔서 해주시면은 해바라기 분리형 할거 다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멈추라고 다시 돌아오는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